와, 미끄럼 아빠. 와, 위험해, 위험해. 9,000. 와, 지금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, 와, 이거 조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눈길에서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근데 지금 눈이 오다 보니까 배달비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리고 오늘 쿠팡 미션이 있더라고요. 3건 배달하면은 5,000원. 1시간 동안. 와, 이것 봐봐, 이것 봐봐. 미끄러지는 것 봐. 와,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골목길이 위험하네. 가능하려나? 와, 브레이크 밟으니까 뒤에가 좀 밀려요. 어떡하지? 고민이 많이 되는데? 오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각자 들으면. 오, 이거 봐봐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일단은 기름을 넣으러. 와, 미끄러운 것 봐. 오씨, 오씨. 이거 기름만 넣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주유를 하시려면 원하시는 유종을 원하시는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. 꽉 넣어야 돼, 이거. 기름이 세더라고. 금방 들어가네? 기름은 꽉 채웠습니다. 근데 너무 위험해. 네. 어, 이거 위험해, 위험해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하나만 일단. 큰 도로는 괜찮은데 골목길이 너무 위험해. 와, 아니야, 너무 먼데? 운전. 와, 눈 많이 온다. 경치는 되게 예쁜데. 어,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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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쿠팡이치야. 네네. 네, 수고하세요. 이거 미션 소용없다, 쿠팡. 미션 깰 수가 없는 날씨야. 한 시간에 어떻게 세 개를 해. 차라리 미션 안 깨고 천천히 안전하게 배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오, 여기가 미끄러워. 미끄러워. 오, 스무스하게. 좋았어. 지금 픽업을 20분 만에 했어요. 픽업만. 와, 근데 11,000원짜리 배달은 또 처음이네. 진짜 확실히 눈이 와서 그런지 배달비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.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. 분위기는 좋네. 조심 조심 조심. 아, 이거 하나 배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.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. 이거 미션 절대 못 깨. 12시 반까지인데 벌써 12시 20분입니다. 이제 하나 했는데. 좌회전 신호가 언제 바뀌냐? 오, 미끄러워.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. 오토바이 꽤 오래 탄 것 같은데, 첫 번째 배달에. 눈 다 맞았네. 801호는 어디예요? 801호 옆날이요. 아, 옆날이요. 아, 옆날이요. 아, 이쪽이 아니었어.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. 쭉 올라가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하나 더 하자. 이건 7,000원짜리네요. 7,000원. 아, 감사하게도 1층까지 내려오셨어. 천이. 배달지 도착을 했습니다. 쿠팡이치. 감사합니다. 어이구, 깜짝이야. 어이씨, 계단 자빠질 뻔 했네. 여기는 금방 왔다. 가까운데 좋아요. 이거 끝나고 배민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배민은 눈 올 때 가격대가 어떤지 어떻게 봐야 되니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. 아, 네네. 어? 어, 아, 아니, 아니구나. 결제했구나. 네네. 아, 네. 네. 아, 미션 끝났어. 이거 어떻게 해. 미션 실패. 두 개 했는데 18,300원
벌었습니다. 근데 뭐 스스로 떼고 뭐 하면은 16,900원이네 자 그러면 쿠팡이치를 끄고 배민 커넥트를 한번 배민은 얼마나 잡힐지 어? 바로 들어왔어요 9,000 해야지 꽤 가까운데? 배민은 네이버 지도고 쿠팡이치는 팀앱으로 알려지더라고요 항상 방금 전에 픽업했던 데네 오케이 끌고 가야겠다 어!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이고 엄청 무거워 됐다 오동한 거 무겁네 그래도 배민도 배달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9,000원대 근데 거리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배달 거리랑 픽업 거리가 또 한 번 와봤던 데라고 금방 오네 이게 또 배달도 하면 늘어요 그죠? 쿠팡이치입니다 쿠팡이치요 쿠팡이치요? 네 배민이신데? 아 배민아 네. 아 죄송합니다 몇 번이세요? 아,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멍청이 방금 쿠팡이치 하고 와가지고 쿠팡이치라고 당당하게 지금 배민원이잖아 원우야 정신 차려야지 어? 원우야 정신 차려야 돼 배달이 또 바로 들어왔어요 죽 오늘 배달비에 비해서 좀 딴데 죽이니까 아픈 사람일 거야 그러면 배달 가야지 죽 시키면은 아픈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배달을 가야 날 수가 있어 미끄럽다 여기는 걸어가야 돼 어디가 입구야 여기 입구가 꼭 입구가 반대편에 있더라고 오, 한 번도 안 밟아본 눈 이런 것도 밟는 재미가 있지 와 눈이다 몸에 좋고 저 좋은 눈이다 일로 들어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한 바퀴 또 삥 돌 뻔 다음 목적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500m 거리 배민원이요 네 수고하세요 배달지도 500m네 가깝군 그래서 배달비가 좀 저렴했구만 신규 배달이 또 잡혔습니다 4,800원? 이건 좀 짠데 동네가 우리 동네에 와서 가야겠다 아 비마트구나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비마트구나 비마트는 두 개씩 해야지 4,000원 비마트가 짜네 비마트가 짜긴 한데 한 번에 두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거기 도착 300? 아 잠시만요 너무 큰데요? 이거 너무 무겁잖아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 아이 잘못 걸렸어 이게 왜 들어가냐고 야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이거 얘네 줄도 잘못 묶었어 오케이 이렇게 됐다 오 안정감 있어 좋아 그리고 이걸로 오케이 됐다 오 좋아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배달 완료 오늘 배달 여기까지 오늘 총해서 배민은 4개 했고 쿠팡이치는 2개 했으니까 쿠팡이치는 2건에서 18,300원 배민은 4개 해서 23,700원 41,000원 정도 벌었다 2시간에 잠깐만 그러면은 비슷한데? 눈 올 때랑 안 올 때랑 배달비가? 2시간 안 됐구나 배달한 지 한 1시간 50분에 41,000원을 벌었습니다 눈 오는 날은 비슷한데 조금 배달 수수료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해서 위험하다는 점 오 이거 봐 나 밀리잖아 이런 데는 발 양쪽에 두고 천천히 가야 돼 여기서부터 조심 오우 씨 와 뒷바퀴 와 뒷바퀴 흔들리는 것 봐